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또 김 부장님도 서비스 교육을 얼마나 잘 업데이트하고 계신지 확인차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호텔리어들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죠. 대표님이 특별하게 우리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오신 거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환호해 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직원들이 거의 이제 신규 입사자들 위주로 모인 거라. 대표님 어떻게 오늘 뵈니까 어떠세요? 어진 씨. 갑자기? 7일 차. 완전 신입인데. 7일 차.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네. 네. 박수. 인사고과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이네, 왕. 좋아하시네. 진짜 좋아한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뭐야? 갑자기? 저는 리튼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저는 당직집에는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튜디오스에서 객실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해달라는 거거든요. 99년도에 네네. 입사하셨으면 여기 99년도 이후에 태어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신 분, 몇 년생이에요? 04년생이에요. 와, 이제 스물이야. 19인 거잖아. 저는 2019년도부터 이제 오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학기는 좀 쉬게 됐습니다. 근데 건강도 저희 회사 와서 안 좋아지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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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MG 호텔이네 저기. 와. 저분이 저희 회사에서 제일 자주 아픈 분 중에. 면역력이 약하셔. 누구 때문이겠어요? 감기. 회사 옮기고 그렇잖아. 제가 사실은 제가 인생 살면서 모든 안 좋은 질병은 스튜디오스에 와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저 실업사원들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호텔리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네, 정답입니다. 떨렁떨렁하시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ladies and gentlemen. Serv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는 신사숙녀를 모시는 신사숙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등한 입장이다.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리츠 모토입니다. 리츠 칼 모토입니다. 어? 아니, 뭐야? 그걸 굳이 여기서 표정이. 아니, 다시 리츠로 전... 가셨으면 좋겠어. 깔끔하다, 리츠. 리츠 모토입니다. 네. 여기 옆에 분이 세자르 리치시고요. 저분까지 얼굴을 박을 정도로 존경을 하시는 거예요? 김효성 대표님이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명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리치 교육 신조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치틴의 어떤 교육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철학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러 속 뒤집어지게 하려고. 저는. 이게 약간 저런 느낌이에요. 제가 회사를 나가서 네. 송은이 누나네, 김숙 누나의 회사를 옮겼어. 네. 근데 거기서 워크샵 가가지고 저는 원래 SM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SM의 모토는, SM 모토는 이거고 SM 방침은 계속 이러면 그러면 지금 대표가 화딱지가 나지. 송은이 누나 돌지. 돌지 돌지. 그러니까 첫사랑을 못 잊는 남자친구 같아. 여러분들 이제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누구다? 왕이다. 왕이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18세기 초 정도 돼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호텔을 주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귀족이나 왕족이었어요. 왕이었구나. 진짜 왕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라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내면에는 오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최선을, 왕을 모시듯이 최선을 다해서 모셔라, 서비스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또 리치 X야? 설마! 또 리치 X 나온 거 아니야? 혹시 리치인가요? 와, 진짜. 진짜네. 근데 저게 진짜 약간 와전된 게 저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진짜 왕족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왕이다라는 건데 지금 조금 와전되긴 했죠. 손님을 왕처럼. 저 때는 뻔한 얘기였네요. 진짜 손님이 네, 왕이니까. 말 그대로 그때는 진짜 손님이 왕이었다는 거죠. 혹시 아직 근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리츠? 네.
네? 저기 위장 아닙니다. 위장 저기 하신 거 아니죠? 네네. 그럼 리츠크의 근간이 독일인가요? 저 독일어인데요. 델 쿤데 이스트 큐닉. 독일어인데. 네. 그것도 몰랐어요.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리츠 항상 리츠를 달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 그렇죠. 뿌리는 알고 계시는 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될까요? 첫인상. 첫인상. 정답이십니다. 시각적인 요인, 첫인상이 되겠죠. 이게 바로 55%,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진 씨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우리 은혜 씨. 네, 앞에 저희 신입 직원 시금팀하고 우리 객실팀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잠깐만 머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봐주시겠어요? 네. 아우, 깔끔하게 단정하다. 승무원처럼, 그죠? 네,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내렸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요새 트렌드 호텔들이 이렇게 머리를 내리는 호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머리를 넘겨서 이마가 보이도록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앞머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신발도 단정하게 잘 하셨습니다. 머리는 가발이에요. 아니, 오늘하고 전화하고 조금 머리가 저럴 수가 있네. 이게 고길동이 이런 머리를 하고 있는데. 아, 저분이 그 아침에 저 머리 하는 데만 40분 정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 진짜 본인. 부지런하시다. 심지어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을 해요? 아, 본인이 아침에 앉아서 이러고 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하셨어요. 준비된 호텔리어예요. 사실 헌성님이랑 같이 있으면 이분이 대표 같아. 이거 누가 대표로 봐? 대표 느낌은 아니다. 수수께 같아, 수수께. 그러니까. 본인한테 기준을 맞춘 거 아니에요? 당장 나가서 면도하고 오세요. 아까 이처럼 화면에 그 직원 두 명 세워놓고 뭐 앞머리가 뭐 이마가 보여요. 네. 뭐 손톱. 네, 실제 저희 규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가 얘기한 거는 남자는 가장 멋있게, 여자는 가장 예쁘게 해라라고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규정이 없어요. 수염도 상관없죠. 네, 수염상. 염색 같은 것도. 염색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수염을 이제 여기까지 길러도 돼요? 피어싱이에요? 피어싱이에요? 다 괜찮은데. 콧뚜레, 콧뚜레 같은 거. 여기? 여기. 피어싱돼요? 근데 저는 그만큼 이제 요즘은 워낙 MZ세대들 본인의 개성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거기는 또. 그러면 그 앞니 금리 돼요? 저는. 이렇게 돼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괜찮다고 해야 끝나요.